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 휴일을 하루 앞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뉴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데일리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증권주를 늘리고 보험주는 줄였다. 저 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어제 보유 종목 15개의 지분 변경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뭐 우리나라 최대 큰손이죠. 기관 투자 큰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어떤 종목들을 또 파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그 비중을 늘린 5개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요. 키움증권, 삼성증권, 하나오션, 하이트진로 이런 회사들, 세아베스틸, 지주회사 이렇게 5 종목을 사드렸거든요. 증권사가 2개 있는 게 좀 눈에 띄죠. 조선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내수주라고 하는 하이트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중을 축소한 종목 10개 중에 5개만 좀 보면 삼성화재와 코리안이 보험사가 두 군데가 뛰어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삼양식품, 최근에 라면 업계 시총 1위에 등극했던 삼양식품이 지분을 줄인 것도 좀 눈에 띕니다. IS 동서라는 건설 관련주도 줄어든 게 좀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좀 늘린 종목과 줄인 종목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해보면 증권주를 늘리는 이유는 역시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장이 더 활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수혜를 증권주가 볼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보험주 두 종목을 줄였던 이유는 금리가 떨어질 경우 보험사들의 역마진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또 채권 평가 수익이 좀 줄을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된 것으로 좀 보여서요.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보험사들 이슈가 있다라는 점, 회계상 이슈가 있는 점도 감안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삼양라면은 최근에 시총 1위 올 때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약간 이익 실현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선주 늘린 것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자산 배분 총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 전후밖에 안 되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65%까지 대폭 늘리겠다라는 게 좀 국민연금의 전략이거든요. 계속해서 국내외 시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어떤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국민연금의 이런 움직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K-뷰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활짝 웃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과 같은 대기업들, 대장주들은 물론이고요. 보통 ODM이라고 하죠.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에 비해서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영업이익은 두세 배 이상 아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디 브랜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중소형 브랜드들, 소위 말해서 이제 패밀리서비스들처럼 기획을 해서 이제 생산을 이제 외주를 주는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고 이들이 각 분야별로 어떤 스페셜한 섹터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외주 주문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가장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수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만 마이너스 10%였고 미국은 92%, 두 배 가까이 늘은 거죠. 유럽 70%, 일본, 동남아 30%가 넘게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역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 이렇게 쏠린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 전 세계 나라, 선진국과 뭐 중진국 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것도 우리나라 KBT 업체들이 주가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진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중국이 4월 달에 수출이 마이너스 10%였다, 줄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이제 향후 우리나라 뷰티주들의 성장에 대한 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굉장히 여러는 뭐 시장이 커졌다가 확 줄어들었던 상황에서 다시 이제 시장이 화장품주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중국에서의 뭔가 다시 회복,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피하다.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도 나옵니다만 요즘에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 가볼까요? 인도 주식시장, 올 들어서 아마 미국까지 포함해서도 아마 가장 수익률이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인도가 좀 총선이 좀 진행 중이거든요. 인도는 약간 과거사로서도 인도 증시가 인도 이 총선이 어떤 정치적 변수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지금의 인도 증시의 주춤도 결국 이제 총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좀 상황을 보면요. 인도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KNX 100이죠. 이 니프티 50
평균 수익률을 보더라도 총선 전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1개월 전에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한 달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3개월 뒤부터는 이제 성장을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총선 전에는 조금 부진하고 직후까지 좀 부진하고 한 달 정도 뒤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루틴이 좀 인도주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도주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중국보다 이제 더 많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내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덩치가 크니까 다른 나라 이런 자잘한 걸 흔들릴 때 안 흔들린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인도의 모디 총리의 이 정부의 친기업 정책, 흔히 모디노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디노믹스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좀 장점인데 일단 인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발전 분야, 또 인프라 분야에 좀 더 치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는 힘든 나라니까 ETF 같은 거 이런 걸 투자를 하실 때, 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이 발전 분야 또는 인프라 분야에 비중이 좀 많은 그런 어떤 상품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도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대폭 확대해서 부과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사실 중국산 전기차 이제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미국이 부과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을 한 내용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론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럽 이렇게 나라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 빈 공백을 미국, 우리 순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 전기차 수출이 10%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반면에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부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산 전기차들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 더 싼 중국산 전기차 부품을 쓴 전기차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산의 전기차 가격은 지금보다 4-5%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은요. 최근에 열렸던 베이징 모터쇼에서 중국이 이 만 달러, 우리 돈 1,3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냈는데 이게 성능도 좋다,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캐즘 상황에 빠져 있는 전기차가 이제 캐즘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과연 누가 전기차 시장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냐. 결국 가성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 관련주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